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비지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푸페 바놀이 팀원 아이디에 고파츠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 건데, 바놀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형, 저 케베르 500대 갈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케베 500대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와, 500대 미친. 엄청납니다. 이 케베 500대를 갈아서 10짜리 파츠가 몇 개가 될 것인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 지금 파츠가 7, 핸들 7, 바퀴 핸들 부스터 7, 9 이렇게 있네요. 자, 아무튼 10,10,10,10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포파츠가 바놀이가 9,9,9,9네요 10,10,10,10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10짜리 그래도 한 개는 뜨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쵸?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물 하나 바치고. 가자. 자, 10파츠를 뽑아라이! 자, 깨비고요. 일단 1차 도전 실패. 자, 2차 도전. 8짜리 하나 떴고요. 10 떠야 돼. 보소도 8 떴고요. 자, 3차 시도. 자, 7 이하는 버립, 6 이하는 버립시다, 바늘씨. 6 이하는 버리는 걸로. 아, 가요! 바로 가. 자, 스트라이크! 아, 안 돼, 아직. 자, 현재 일단 파츠가 엔진 7, 바퀴 8, 핸들 8, 부스터 8도 뽑았는데 9짜리는 있었고요. 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10! 10! 파츠 하나 떴을 때 딱 가자. 한 7 정도 떴을 때 한 번에 가자. 와우! 자, 9까지는 일단 뽑은 상태고, 10이 안 되네요. 엔진도 9 떴어요. 야, 마누라 너 레어 파츠 10짜리 하나도 못 뽑았어, 이때까지. 이때까지 한 번도 10짜리 못 뽑았다고, 진짜로? 와, 내가 뽑아줄게, 형이. 그래, 형 믿어라. 일단 엔진 9, 바퀴 9, 핸들 8, 부속 9는 다 세팅이 됐는데, 10짜리가 안 뜨고 있습니다. 자, 파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파츠 조각으로. 한 방에 갈게요. 자, 한 번에 깎고요. 3만개에 32,000개. 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9짜리 한개 그대로, 바퀴 9짜리 한개 그대로, 핸들 9짜리 하나 떴을 것 같고요. 안 떴네요. 시부레 것. 부서 10 떴나요? 와, 9짜리 하나 떴네. 소름인데, 맞죠? 괜찮아, 아직 차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 달걀이로 한번 10 도전해봅시다. 아직 차가 많기 때문에. 아니, 아직이야. 아, 실패. 바로 나갔으면 거기서 딱 멈춰져요. 아직이야. 어, 가자. 이거 보자. 아! 또. 뭐야, 차 다 쓴 거예요, 설마? 뭐야! 이 많은 캐리어를 다 썼다고? 와, 미친. 야, 벌써 다 썼다고? 와, 10짜리 실패야, 그러면? 이 많은 캐베로스를 다 썼다는 거야? 500대 어디 갔어? 싫어야.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파츠 조각의 희망을 10짜리 하나 뜨길. 잘 떠봐야 핸들 9짜리 하나 뜨고, 일단 10짜리 하나 떴고, 엔진 일단 9 안 떴고요, 10짜리 안 떴고요, 바퀴 9짜리가 제대고, 핸들 8 제대, 부석, 아, 10짜리 결국 안 떴네. 여러분들,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고 보면 참 테카니는 오지네요, 진짜. 케베로스 500대 갈았는데 10짜리가 하나도 안 떴단 말이야, 맞지? 테카니는 10짜리 엔진 4개 있고요, 바퀴 10짜리 7개, 핸들 10짜리 2개, 부서 10짜리는 없습니다.
바늘아 미안하다. Let me hear say.